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한주 만에 돌아왔는데, 다들 잘 지내셨나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마음 평온한 그런 한주 되셨길 바랍니다. 이번 주 영상은 제목 보셔 아시겠지만, 오랜만이죠. 한달 쇼핑의 키스, 한슈액입니다. 이거 예전에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줄여주셨는데, 아직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쇼에 제가 한달 동안 쇼핑했던 것들 중에 마음에 들었던 거, 패션 말고도 뷰티 등등 여러 가지를 수다를 떤 영상인데, 갖고 온지 오래됐죠? 송구스럽습니다. 이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좀 오래됐지만은 기다리고 계셨길 지금 바라고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수다를 떱시다. 그럼 첫 번째로 패션 아이템들 얘기부터 해봅시다. 제가 진짜 찐몇달 동안 너무 좋아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이라 처음으로 1번으로 갖고 왔는데 젠틀몬스터 선글라스예요. 이제 여름이기도 하고 선글라스 정말 필수품인데 저는 요 모델이거든요. 제가 모델명 아래 남겨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면세점에서 샀어요, 사실. 근데 지금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면세점에서 산그 메리트는 없어요. 가격은 아마 그냥 온라인 몰에서 사는 거랑 동일할 텐데 한 30만 원 정도 준것 같은데 30만 원좀안 줬나? 근데 너무 이뻐요. 이 느낌의 이 컬러랑 이게 너무 여름에 특히 너무 잘 어울리고 전 너무 검은 거보다는 살짝 이렇게 짙은 브라운이 뭔가 저한테는 더 데일리해서 이거 사놓고 너무너무 잘 쓰는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되게 데일리해요. 막 너무 튀거나 하지 않고 되게 무난무난, 어느 옷에나 잘 붙는 그런 디자인이고, 곡선의 느낌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좀 페미닌하면서 뭔가 도도한? 그런 매력이 있는 선글라스라서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되게 덜렁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잘 떨어뜨리고 막 가방도 막 맨날 허우적허우적하면서 뒤지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얘도 제가 한두 번, 세번 정도 땅바닥에 떨어뜨렸거든요. 진짜 생으로? 근데 괜찮아요. 크게 큰 기스도 안 났고 진짜 헐랭한 애들은 이렇게 두세 번 떨어뜨리면 한세 번쯤에 알이 한번 빠지거든요, 프레임에서.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잘 쓰고 있어서, 이게 내구성도 괜찮구나, 젠틀몬스터가. 떴다 뻗었다 하니까 늘 막, 밖에 나가서 2시간 있는다고 2시간 내내 쓰고 있진 않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걸고 있잖아요, 여기 어디에, 옷에. 이게 이럴 때 되게 예뻐요. 이렇게 옷에 걸고 있으면, 그거 자체로 뭔가, 액세서라이징을 한, 스타일링을 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예쁘게 나는 선글라스라서, 사실 저는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쓰고 나서 이렇게 딱 그냥 스타일링 하듯이 의도적으로 걸고 있을 때도 많아요. 이뻐. 심플하게 입고 이거 딱 하고 있으면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아시안핏에 되게 잘 맞아요. 이렇게 슬림한 얼굴에는 또 이쁘겠지만 얼굴이 좀 가로 면적이 좀 넓어서 이렇게 좀 선글라스 안경 쓸때 동의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뭔지 알죠? 끼면 내 얼굴은 여기고 선글라스는 여기 있어. 그런 게 약간 나는 고민이다. 그런 분들에게도 되게 알맞은 핏이에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매장 가서 껴보시고 선택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거 4월부터 끼기 시작했는데 진짜 대만족. 다음은 가방입니다. 제가 비교적 최근에 샀어요. 한 2, 3주 됐나? 된 가방인데 이쁘죠? 짙은 브라운에 드래곤 디퓨전 그 브랜드의 어떤 모델과 굉장히 똑같아요. 가죽의 느낌만 다르다랄까? 그래요. 이게 스페인 브랜드고 비바라는 브랜드예요. BIPA. 아마 한국에는 없을 거라서 직구를 하셔야 될 텐데 이게 한 100유로 중반대거든요. 160유로, 한 150유로, 160유로, 170유로 그때인데 가죽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드래곤백은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되게 딱 잡혀 있잖아요. 딱그 바스켓백인데 가죽으로 엮은 바스켓백 딱그 느낌이잖아요. 여름 느낌에. 이렇게 안에가 약간 좀 뽕뽕뽕 좀 보이고. 근데 얘는 진짜 부드러운 소프트 레더 그 자체. 진짜. 저 이거 지구 나갔을 때 예쁘단 얘기도 많이 듣고, 저 이거 메고 이제 옷가게 가면 옷가게 사장님들이, 이제 저는 여기 파리는 이렇게 작은 부티크나 이렇게 빈티지샵 같은 게 많거든요. 이렇게 어떤 브랜드 샵들도 있긴 한데, 그런 데 가면 그 사장님들이 되게 물어봐요. 가방 어디 거냐고. 얘는 안감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드래곤백이 이렇게 뽕뽕뽕 뚫려져 있는데, 그게 뽕뽕뽕해서 써먹는 게쫙 나는 것도 너무 매력이야. 전 처음에 그게 더 이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실용성은 이렇게 안감 있는 게더 좋기도 좋고, 더 좋은 건 얘는 마감이 있어요. 이게 자크가 위에. 그래서
물건 저처럼 덜렁이한테는 지퍼는 너무 소중한 디테일이고 앞에 이렇게 카드 넣을 수 있는 이런 주머니 하나, 그다음에 지퍼 있는 주머니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실용성도 너무 좋고 가죽도 너무 좋아서 제가 이 브랜드 팬이 됐어요. 핸들이나 핸들 보이시죠? 이렇게 핸들이나 여기 가방 마감이나 이런 데 보면 가죽 아닌 게 없고 진짜 정교하고 꼼꼼해요.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160유로 정도 준 것 같은데 저는 이 가죽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런 흐물흐물한 약간 소프트한 가죽의 장점은 쓰면 쓸수록 좀 손때가 묻을수록 좀 더 멋스럽거든요. 원래도 약간 소프트한데 쓰면 쓸수록 약간 길들여지면서 약간 낡은 듯이까지 쓸 수 있는 그 약간 그 감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요거랑 더불어서 사실 저는 빅백을 되게 좋아해서 좋아라 하면서 잘 쓰고 있는 가방이 또 있죠. 짜란! 이건데 귀엽죠? 면소재 큰 가방이고 여기 핸들 그 다음에 여기 숄더 이렇게 있는데 H&M에서 샀거든요. 얇아서 흐물흐물한 그런 면 아니고 두께 있는 면 알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멜 때 너무 축하게 늘어지지 않는 그래도 약간 탄탄함은 어느 정도 있는 지퍼 이렇게 하나 달려있어요. 이게 사실 조금 이렇게 저렴하게 나오는 스파 브랜드들의 그런 액세서리 뭐 백이나 뭐 신발이나 이런 거에서 이런 디테일도 쉽지 않거든요. 그냥 가방 하나만 띡 하나 만들어주고 말 때가 너무 많은데 웬일로 이렇게 지퍼까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디테일도 괜찮다 싶어서 품었고 실제로 요런 되게 밝은 웜한 그린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특히 여름에 데일리룩에 매치하면 되게 상큼해요. 흰티에 그냥 데님에 뭐 버켓스탁 하나 신고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나가고 싶은 날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명가방 이렇게 매면 너무 좋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돌돌 말아요. 고무줄 같은 걸로 둘둘 묶은 다음에 가방에 이렇게 넣어요. 원래도 가방이 크니까 이렇게 넣고 있다가 그날 뭐 쇼핑을 할 것 같다든지 뭐 이럴 때 뭐 마트를 갈 것 같다든지 그러면 펼쳐서 얘 여기에다가 제가 필요한 걸 넣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숄더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더블백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원래 막 메고 있던 내 가죽 가방 그다음에 요 가방 그러면은 이렇게 컬러가 그린 스트라이프의 면 거기에 브라운 가죽 이런 대비가 주는 컬러랑 텍스처 느낌도 너무 멋스럽고 그 다음은 티셔츠들인데 이번에 티셔츠 추천이 좀 많습니다. 제가 여름에는 근데 약간 면티 한 장에 되게 편안하게 입는 거 좋아요. 면티 한 장에 약간 와이드 데님이나 면티 한 장에 약간 플로럴 스커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하는 게 좋아해서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세 가지가 특징이 달라요. 추천의 이유가 다 달라. 제가 하나하나 얘기해드릴게요. 우선 1번은 몽돌 티셔츠예요. 제가 몽돌 저번 주에 제가 광고로 보여드렸었죠. 그때 세일해가지고 진짜 이거 특급 정보다 이러면서 막 제가 설명해드렸는데 제가 그때도 이거 너무 예쁘다고 난리 부르스를 쳤던 티셔츠예요. 몽돌 티셔츠는 장점이 크롭한데 완전 크롭하지도 않고 절대 길진 않아요. 완전 크롭하지도 않은데 살짝 크롭해서 바깥으로 빼입어도 안에 넣어 입어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핏이 뭐랄까 이렇게 흐물흐물하지 않고 소재가 빳빳하게 보면 탁 떨어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정말 제가 좋아하는 핏의 티셔츠라서 입어보고도 정말 찐찐찐 좋아했던 티셔츠인데 지금도 너무 잘 입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코튼에 실켓 가공을 한 티셔츠예요. 그래서 처음에 윤기가 이렇게 차랄차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될 거예요. 드라이 써있네요. 드라이를 해야 되는 제품들 제가 여기 뭐 파리에서 세탁소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 세탁에 돌렸더니 그 특유의 찰랑이는 윤기감은 사라지고 그냥 빳빳한 코튼 셔츠처럼 됐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입으면 예뻐요. 사실 그 윤기 있을 때도 너무 예뻤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에 가면 하나를 다시 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도 일단 핏이 다 해서 너무 예뻐요. 그래서 요건 꺼내 입을 때도 넣어 입을 때도 둘 다 예쁜 기장이 너무 딱이에요. 두 번째는 최근에 망고에서 산 기본티예요. 제가 그레이 티셔츠를 여름에 약간 곁담 때문에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그레이 컬러가
화이트 하이하고 입으면 예뻐요. 그래서 화이트 데님, 화이트 스커트, 화이트 쇼츠 이거 입고 하면은 굉장히 이게 뉴트럴한 게 중간 컬러잖아요. 화이트와 블랙의 중간.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느낌을 좀 줄 수 있는 컬러라 데일리 룩이 어떻게 보면 필수 컬러기도 해서 제가 망고에서 샀는데 제가 이거 살 때 코스 맨즈에 제가 코스 맨즈 티셔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번에도 그냥 코스 맨즈에 가야겠다 해서 코스 맨즈에 있는 그레이 티셔츠를 입었는데 아 뭔가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망고에 갔어요. 그래서 망고에 가서 이걸 입었는데 너구나 제가 이거 라지 샀을 거예요. 라지 샀는데 얘는 핏이 약간 이렇게 보돌보돌 약간 호돌호돌 그런 티셔츠예요. 그런 거라 얘랑은 소재 차이가 있어요. 얘는 좀 빳빳하게 똑 떨어지는 스타일이고 약간 스마트한 느낌이고 얘는 되게 좀 편해요. 편하게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셔츠 그런 티셔츠라서 이거를 이렇게 안에다가 넣어 입어야 완성이 됩니다. 이런 약간 흐물흐물한 스타일의 소재의 티셔츠는 바깥으로 다 빼서 입으면 너무 사람 편해 보일 때가 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래서 얘네들은 약간 하이웨이스트 하이나 이렇게 안에다가 넣어 입는 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고 실제로 저도 이렇게 좀 플로럴한 스커트나 약간 하이가 약간 좀 올라오는 거나 그런 거에 이렇게 안에 넣어서 자주 입어요. 그리고 이런 거에 또 장점은 편해요. 얇고 통풍 잘 되고 그리고 좀 몸에 이렇게 좀 착 뭔가 이렇게 착 앵기는 약간 그런 면이 있죠. 굉장히 편안한 그런 티셔츠고 가격도 되게 착해요. 제가 여기서 8유로인가 9유로 줬으니까 한 10,000원 중반대 하지 않을까? 하고 그 다음은 클로스 랩이라는 브랜드의 화이트의 박시한 티셔츠인데 앞에 그 브랜드 로고가 있는데 화이트 티셔츠에 이 찐초록색 로고가 컬러 대비가 너무 예뻐요. 뒷면에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는 원래 이렇게 레터링 있는 옷들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써있을 때는 이렇게 의미나 뜻 같은 걸 되게 고민하고 보는 편인데 너무 예뻐요. 폰트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클로스랩 이 브랜드의 이 티셔츠는 사실 제가 지금 파리에 있는데 파리까지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너무 찐으로 잘 입는 티셔츠인데 얘는 두께도 조금 있고 제가 알기론 이게 유니섹스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미디움인데 딱 느낌이 예쁜 박시한 티셔츠 딱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에 넣어 입어도 빼서 입어도 정말 돌려입기 여러 번 하거든요. 안에 저는 가죽 미니스커트에 이렇게 넣어서 진주 목걸이 하고 그렇게 입었을 때도 너무 예뻤고 아예 빼서 그냥 데님에 와이드 데님에 아예 바깥으로 빼요. 완전 그냥 루즈피크 자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게 티셔츠가 두께감이 있어요. 얘처럼 완전 얇지 않고 몽돌 티셔츠랑 비교를 해도 얘가 살짝 더 두께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으로 빼서 입었을 때 약간 힘이 뚱딱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박시한 기본 티셔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그런 티셔츠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지금 돌려입기를 잘하고 있고 클로스랩 담당자분 감사합니다. 파리까지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클로스랩 브랜드의 볼캡인데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쓰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괜찮나? 영상에 되게 웜한 레드로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살짝 쿨한 레드예요. 그런데 되게 딥해. 그래서 색깔이 정말 너무 예쁜 빨강색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여름에 이런 빨강색 너무 예쁘거든요. 흰 티에 연청 데님 있죠?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샌들이나 슬리퍼 신고 이거 쓰면 끝이에요. 너무 예쁜데 제가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선물로 받은 거랑 제가 진짜 지금 예뻐서 소개시켜드리는 거거든요. 광고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브랜드 담당자분과 얘기를 잘 해서 제품을 세 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진짜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 티셔츠랑 이 볼캡 둘 중에 하나 원하시는 걸 드릴게요. 세 분께 드릴 건데 참여 방법은 제 인스타그램 여기 띄워드릴게요. 제 인스타그램 팔로잉 하시고 원래 팔로잉 하셨던 분들은 참여가 이미 되신 상황입니다. 원하지도 않든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 팔로잉 하시고 이번 영상 댓글에 본인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댓글로 적어주시는데 뒤에 뒷자리는 삭제하고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고 댓글에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요즘 좋아하는 이모티콘 남겨주세요. 저는 그게 재밌더라. 이렇게 하시면 이벤트는 완료됩니다. 영상 올린 오늘부터 그 다음 주까지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벤트 진행할 거고 그 다음 날인 토요일에 제가 당첨자분들은 커뮤니티란에 공지할게요. 그래서
캐셔츠 아니면 볼캡. 저한테 둘 중에 어떤 게 추천이냐? 저는 그럼 솔직히 볼캡이요. 이게 컬러가 좀 특별해. 컬러가 특별해. 그래서 원하시는 둘 중에 그래도 원하시는 거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벤트 참여하셔서 올여름에 예쁘게 코디하실 수 있길 바랄게요. 그 다음은 뷰티 얘기를 해봅시다. 우선 제 요즘 최애 립 조합 요거 두 개거든요. 얘는 세포라 제품, 얘는 3C 제품인데 제 제품명은 여기 띄워드릴게요. 세포라는 이게 국내에도 세포라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구할 수 있을 거고 저는 여기 매장에서 샀어요. 얘가 지속력이 괜찮더라고요. 립라이너는 외국 제품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컬러인데 이게 또 화면이 좀 약간 탁하게 나오네요. 이렇게 탁하진 않고 약간 진짜 약간 톤 다운된 로즈 레드 같은 컬러예요. 그래서 얘만 입을 이렇게 하면 내추럴하게 뭔가 립라인이 확장되고 그러진 않고 딱 하면 한 느낌이 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컬러 약간 코랄, 누디한 코랄 이런 컬러랑 쓰면 되게 예뻐요. 이건 3CE의 머머링이라는 컬러인데 맥의 멀 잇 오버 그걸 정말 잘 쓰거든요. 그거 진짜 제 몇 년째 베스트인데 맥의 멀 잇 오버 좋아하시는 분들이 3CE 머머링 요것도 좋아하실 거예요. 제 지금 요즘 너무 잘 쓰고 있고 이 3CE 머머링이랑 이 세포라 립라이너 이 조합이 너무 좋고 이 세포라 립라이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정말 거칠게 먹으면 다 지워지기는 하는데 남아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이게 립 수정을 할 때 이거를 하고 있으면 아직 살짝 그 라인이 좀 착색이 좀 되어 있어서 얼른 립스틱으로 안에만 채우면 약간 좀 바로 좀 예뻐요. 그래서 제가 지속력에서 제가 국내 제품도 립라이너 한 두세 개 썼었거든요. 근데 색상이랑 이런 걸 떠나서 지속력이 마음에 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얘는 지속력이 좋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 정말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얘는 지속력이 그렇게 그냥 보통? 보통 나쁘지도 않고 지속력은 보통인데 컬러가 전 그냥 다 했어요. 컬러가 너무 예쁘고 여름에 지금 저 약간 피치톤의 블러셔를 했는데 약간 살짝 광나는 피치톤의 블러셔에 머머링 깔면 저 너무 예뻐요. 여름 그 자체. 그 다음은 기초 제품인데 제가 진짜 간만에 마음에 드는 기초 제품을 찾았어요. 라로슈포제 히알루세럼 B5 이거 올리브영에도 있죠. 저는 여기 지금 파리 아쿠게에서 샀는데 저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게 히알루론산 그런 세럼인데 저는 수부지예요. 근데 히알루론산 들어간 크림, 뭐 세럼, 마스크팩 하나도 안 맞아요. 저 그거 쓰면 바로 약간 피부염처럼 뭐 올라오거든요. 약간 간질간질하면서 그래서 조심 맞는 분들 되게 잘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맞질 않아가지고 약간 믿고 거르는 그건데 이거는 제가 후기랑 이런 걸 쫙 봤더니 아 뭔가 후기가 너무 저한테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수부지한테. 그래서 아 그래 약간 그냥 흐린 눈하고 사보자 해서 샀는데 너무 좋아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일단 뭐 먹는 것도 달라지고 물도 다르고 공기랑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꼭 피부 뒤집어지거든요. 파리 오면. 근데 이번에도 아니야 다를까 한 달 전부터인가 피부가 그러니까 뭔가 맛이 간 거예요. 막 어떻게 됐다기보다 약간 맛이 가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갖고 있는 걸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걸 샀는데 이거 쓰고 나서 피부가 조금 튼튼해진 느낌이에요. 피부 안이 좀 약간 옹골차진 느낌? 막 안티에이징 효과를 보고 막 이런 건 아닌데 뭔가 되게 튼튼해졌어요 피부가. 그래서 제가 요거는 아침에는 안 쓰고 저녁에만 쓰고 저는 한번 스포이드 한번 쫙 펴서 한번 다 해서 목까지 바르고 스미게 좀 놔뒀다가 한 반 정도만 다시 해가지고 제가 더 건조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이렇게 두 번 레이어링 하거든요. 너무 괜찮고 수부지 분들인데 약간 히알루론산 약간 뭔가 간질간질하고 뭐 나고 안 맞았던 분들에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그리고 수부지 아닌 분들도 아마 이렇게 여름이다 보니까 너무 리치한 제형의 세럼 같은 거 부담스러울 때 있잖아요. 이거 괜찮게 쓰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화장 전에는 못 쓸 것 같더라고요. 이게 기름지다기보다 약간 유수분 밸런스가 되게 잘 맞아 있는 제품인데 이 정도 유분만 돼도 저는 약간 화장이 밀릴 것 같아서 오전이나 오후에 안 쓰거든요. 저녁에 써요. 근데 아마 건성이신 분들은 이거 약간 유수분 그게 좀 잘 되어 있는 거라 이거 오전에 쓰고 쓰면 되게 화장 쪽쪽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피부 타입 다 추천하고 싶은 세럼이고 지금 벌써 진짜 조금밖에 한 3분의 1 남았나? 엄청 써가지고 너무 추천이에요. 그 다음 제품은
제가 약간 써보고 충격을 받았던 선스틱이에요. 저는 AHC 선스틱인데 이거 정말 혁명이에요. 너무 좋고 저는 선스틱을 바디가 특별히 그냥 저는 목 쓰려고 샀어요. 목은 무조건 이거다. 이게 제형이 스틱이잖아요.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매트하다고 말할 수도 없이 그냥 없어요. 뭐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에 테스트하고 신세계. 저희 언니랑 제가 이렇게 딱 테스트를 했는데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누군가를 데려가야겠다. 제 친언니랑 같이 매장에 또 갔어요. 가서 언니한테 해보라고. 언니가 야, 신세계. 둘다 미쳤다. 막 그랬는데 아마 얼굴은 전 개인적으로 굴곡이졌잖아요. 그래서 선스틱으로 아무리 꼼꼼히 해도 제가 다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전 얼굴에는 쓰지는 않는데 지금은 제가 이런 옷을 입었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나시 티셔츠나 슬리브리스나 뭐 이렇게 탑이나 이런 거 입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목이랑 가슴이랑 이거를 다 발라요. 그리고 나가요. 그리고 나가도 여기가 하나도 안 답답하고 끈적이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거 정말 제 여름 필수품이에요. 근데 바디용, 특히 목용. 근데 제가 원래도 지금은 조금 많이 변했는데 목에 스킨케어 제품 바르는 것조차도 답답하다고 느낄 만큼 목에다 뭘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막 노력해서 지금 좀 바뀌어서 목에는 스킨케어 제품까지 바르긴 하는데 그래도 목에 선크림을 못 바르겠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저 진짜 이거를 만나고 제가 목에 선크림 쓴 거지, 이거 쓴 거지. 작년까지만 해도 저 목에 선 제품 안 발랐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근데 저 이거 만나고 진짜 광명.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저 이게 아주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제형을 만들 수가 있는지. 그냥 컬러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약간 기타 등등 간식이랑 이런 것도 제가 또 간식 초돌이라 엄청 소개시켜 드리는데 지금 여기가 있는 데가 프랑스라 다 프랑스 음식이고 파리 막 여기 현지 브랜드고 그러니까 제가 소개시켜 드려도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일단 그거는 뺐는데 혹시 제가 막 파리에서 이렇게 뭐 마트 추천 간식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되지? 뭐 파리 추천하고 싶은 뭐 그런 거 그런 궁금하신 분들 계시나요? 댓글 남겨주시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면 제가 영상 해볼게요.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서 이제 여기서 또 수다를 좀 떨게요. 이게 원래 수다 베이스 영상이랑 여기서 쇼핑을 하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다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마시모 두띠에서 제가 너무 이쁜 걸 봤어요. 근데 한국에도 마시모 두띠가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입는 건 둘째치고 그걸 다시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에까지의 가치가 있냐 이거죠. 왜냐면 캐리어는 정말 25kg인가요? 21kg인가? 일반 이코노미가 한계가 있으니까 다살 수가 없어서 저는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거를 사는 편이고 또 거기 플러스 제가 워낙 빈티지를 좋아하니까 정말 빈티지 제품 위주로 사요. 지금 제가 입은 이 블라우스 이거 빈티지 코튼 블라우스인데 이거 디테일 너무 이뻐. 귀엽죠? 이것도 사실 제 최애고 제가 지금 여기 중앙에 끼고 있는 거 이것도 벼룩시장에서 산 빈티지 실버 반지거든요. 이것도 제 진짜 만난 이후로 최애돼서 빈티지 제품을 이렇게 너무 많이 사가지고 제가 이거를 한쇼액을 하려고 하는데 막 제가 너무 좋아했던 거를 쫙쫙 펼쳤는데 빈티지 제품의 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다 빼고 이제 얘네들만 남겨서 갖고 왔는데 빈티지 제품 하울을 제가 따로 할게요. 빈티지 제품들은 또 너무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진 않고 저처럼 약간 매니악하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리에서 산 빈티지 제품들 주얼리랑 막 기타 등등 제가 샀던 거쫙다 영상으로 꼭 가져올게요. 기다려 주시고 전 여기서 뭐몸 건강히 잘 있습니다. 다행히 여긴 지금 엄청 덥진 않고 일단 여기 습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건조하지 않은데 습도가 없으니까 바삭바삭한 기분 좋은 공기랄까? 그래서
솔직히 지내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에어컨이나 이렇게 냉난방이 잘 되어 있지가 않아요. 여기는 다 그 건물이 옛날 건물들을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보다 좀 더 더워지면 약간 힘들 것 같은데 지금은 충분히 선풍기 있으면 지낼 수 있고 바람이 잘 불어서 저는 그닥 더위와는 상관없이 즐겁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한국 많이 덥죠. 장마도 곧 온다고 그러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안전하게 잘 지내시고 제가 작년에 완전 그 폭우 왔을 때 피해 입었던 그 지역이거든요. 서울에 폭우 심하게 왔잖아요. 막 그거 막 상하수도 뚜껑 막 다 열리고 막 지하철 난리 나고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그런 걸 너무 생생하게 겪고 나니까 정말 자연의 힘이 대단하고 무섭다 이걸 다시 한번 느껴서 이번 장마도 다 큰일 없이 지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다들 잘 지내시고 또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또 제가 인스타그램은 뭐 제가 손에 더 자주 하니까 제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시거나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인스타그램으로 언제든 놀러 오셔도 되고 저는 곧 이제 한국에 가요. 제가 계속 있을 게 아니라 7월에 제가 한국에 들어가니까 한국에 들어가면 또 한국에 들어가서 또 보여드릴 컨텐츠들이 있죠. 그런 것도 좀 더 하고 우선 제가 이제 쇼핑이 좀 제한되니까 제가 한국에서 좀 더 자유롭게 쇼핑을 하면서 보여드릴 것들이 많으니까 기다려주시고 또 항상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 제가 진짜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닉네임을 되게 외우는 편이라서 제가 누군지 너무너무 다 잘 알고 있고 또 댓글 안 남겨주셔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죠. 나도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 분들 보면서 댓글을 그렇게 잘 안 남겨서 그냥 보고 계시는 분들의 마음도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운 거 아 맞아 저 최근에 방부벼룩시장 갔다가 구독자님 만났거든요. 지금 이거 보고 계실까? 그분 반가웠어요. 너무 반가웠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 저 모자 쓰고 있었는데 현이님 이랬으니까 제가 어떻게 오셨냐고 제가 완전 상복을 했는데 보고 계시나요? 안 보고 계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너무 반가웠어요. 감사하고 또 수다가 길어지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 댓글로 언제든 남겨주시고 저는 곧 돌아오겠습니다. 빠이.